2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현대차,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베젤, 네온테크입니다. 네, UAM 관련주들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종목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24일이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드론쇼 2022가 개최가 되고요. 여기서 현대차에서 UAM 사업부에서 관련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우주 항공 제조 기업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개조라든지 아니면 우주 항공 원소재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 특징적인 것이 P2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객기를 화물선으로 개조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관련된 산업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실제 수요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우주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주요 공급자로 이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나사라든지 블루 오리진 이런 주요 고객사들에게 한 10년 동안 이제 특수 원소재를 공급을 해왔고요. 또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곳에 또 파트너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앞으로 항공 우주 관련주로도 관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목하는 것은 사실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플라잉카 기업인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UAM 사업을 본격화해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제주도와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제주 도서 지역의 이제 화물 드론, 화물을 옮기는 드론 상용화라든지 에어택시 인프라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타 지역 대비했을 때 제주 같은 경우가 UAM이 산업화되기에 가장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UAM 관련주 상용화 측면에서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빠를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베젤인데요. 베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 회사는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제조 공정 전반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시장에서 관심 받은 것은 이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 UAM 관련한 부분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속 기업인 이제 베젤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종속 기업의 베젤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과거에 이제 국책산업, 자율주행 에어택시와 관련된 이제 개인 항공기와 관련된 국책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가 UAM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드론쇼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자율주행 개인 택시 UAM과 관련된 실제 물건을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공개하기로 발표한 날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어제도 관련한 기사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 회사는 주력 사업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시스템이지만은 아무래도 시세 자체는 UAM으로 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면 이번 주 드론쇼 좀 재밌게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